문제에서 이 부위들을 분류를 하지 않나? 치약품이 들어가 있는 흑산과 열쇠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장치가 나타나서 이번 학기 제가 진행한 수업들의 유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지식 전달 위주 수업, 두 번째로는 지식 전달 후 토론 수업, 세 번째로는 학생 발표 수업이 있습니다.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지식 전달 수업을 말씀드리면 지식 전달 수업은 제가 사실 한 2년 전부터 주로 미리 녹화하고 녹화된 동영상을 올리는 플립드 러닝 방식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주로 지식 전달을 한 50분간 하는 수업들은 미리 전자칠판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한 다음에 그 녹화된 동영상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언제나 편한 시간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.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몇 년 전부터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고 그 메신저 방 안에서 카카오톡 방 안에서 서로 질문을 던지고 받고 학생들끼리도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이런 쌍방향 소통은 메신저 방으로 따로 하였습니다. 두 번째로 지식 전달 후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에 있어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식 전달한 수업을 한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되는 어떤 파워포인트 수업을 잘 녹화해서 미리 업로드해두고 토론 시간 정해진 시간 전까지 모두 다 시청하게 한 후에 토론 시간에는 줌으로 모두 다 모여가지고 그 곳 안에서 학생들이 개인별로 질문을 주로 채팅 창으로 질문을 올리게 했습니다. 그래서 채팅에 올라온 질문들을 차례대로 답을 하거나 아니면 저와 또 다른 그 강사들이 서로 토론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런 플립드 러닝 형태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. 세 번째로 학생 발표 수업은 역시나 줌을 사용하였습니다. 제가 맡았던 수업이 한 140여 명 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도 발표를 맡은 한두 명의 학생이 발표 권한을 받아서 발표를 하고 끝나면은 그 발표에 대하여 여러 학생들이 역시나 또 채팅으로 질문을 올리면 그걸 교수가 답하건 학생이 답하건 토론을 하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. 특히 학생 발표 수업 중에 이제 마지막 수업에서는 140명 모두가 발표하는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요. 그때는 모든 학생이 짧게 한 4분 정도 발표할 내용들을 준비하게 미리 안내를 한 다음에 그 발표 당일에는 한 140여 명 되는 줌 방을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해서 한 열 몇 개의 방에 열 몇 명씩 넣고 각 소회의실 안에서 모든 열 한 두세 명 학생이 각자 자기 발표를 차례대로 진행해서 한 약 한 시간 동안 모든 학생이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각 조별로 가장 흥미로웠던 발표 학생 한 명씩을 선발해서
그 후에는 140명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반별로, 그 조별로 그 가장 흥미로웠던 대표 학생의 발표를 또 다 같이 또 한 시간 동안 듣고 그 다음에 약간의 채팅과 토론하는 방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방식을 했더니 그전에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던 140명 모두가 발표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. 또 훨씬 더 원활하게 그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사실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이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약간 아쉬웠던 점은 제 수업 중에 일부는 인터랙티브하게 학생을 직접 수업에서 이제 강당에 올라오게 해서 같이 이렇게 몸의 신체의 위치를 보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했던 어떤 교재와 소품을 이용한 수업이 있었는데요. 그 수업을 하지 못한 건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또 여전히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지만 줌에서 모든 학생이 다 카메라를 켜진 않기 때문에 어떤 표정이나 아니면 이해도를 파악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쉬웠고요. 하지만 한 학기를 가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점차 카메라를 켜는 거를 어떤 의무로 하고 어떤 문화로 했더니 점점 많은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고 서로 쌍방향 교신하면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누구나 걱정을 하는 이슈이기도 하고요. 또 이전부터도 걱정했던 이슈인데 어떻게 하면 학생이 더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까? 그러니까 학생의 주도적 참여가 저의 가장 큰 주안점이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요. 이제 줌이나 아니면 채팅창 뭐 이런 기능들이 이전에 소외됐던 학생의 참여를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그 대면으로 그 대형 강의실에 150명씩 앉아서 수업할 때는 질문이 거의 없었는데 줌에 모여서 채팅창으로 질문을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몇십 개의 질문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런 IT 플랫폼을 잘 사용하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참여를 할 때 그 걸림돌, 도입장벽 아니면 마음의 짐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래서 약간 익명으로 숨어서도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수업의 진행을 끊거나 남의 말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손을 들거나 하는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채팅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나아졌다는 생각을 했고요. 또 아까 그 학생 발표에서도 봤다시피 줌을 했더니 발언권을 얻는 일이 잘 이 소회의실 기능이나 몇 가지 기능을 사용하면 또 학생도 좀 익숙해지고 나니까 발언권이나 발표 권한을 가져와서 자신의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하는 일이 오히려 이전엔 못했던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가 오히려 더 가능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조금 더 잘 기획을 하고 플랫폼을 잘 사용하면은 학생들이 그냥 듣고만 앉아있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고 아니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학기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솔직히 저는 좀 좋았던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. 사실 한 2, 3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쌍방향 의사소통의 수업을 할까, 학생의 참여를 유도한 수업을 할까, 다르게 말하면 일방향 지식 전달 수업을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그때 이제 나왔던 이제 플립드 러닝, 거꾸로 교실 같은 그런 방법들 약간 도입을 시도를 했었거든요. 했었는데 좀 잘 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또 주변의 다른 수업들은 다 대면으로 모여서 대형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만 이런 다른 방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학생도 어색해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어색해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대적으로 스튜디오도 좋아지고 전자칠판도 좋아지고 다음에 이런 줌이나 아니면 비대면 이런 인프라를 사용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도 훨씬 더 개선이 되고 또 문화적으로 또 아니면 학교의 방침도 대대적으로 이걸 사용하라고 해서 오히려 저는 편안하게 이걸 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이제 생기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약간 시작하게 된 면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모든 게 자유롭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섞어서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수백 년간 이어왔던 이런 대형 강의실에 일방향으로 한 교수만 계속 떠드는 이런 수업 방식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최근 한 뭐 10년 많은 사람들이 여러 IT 기술들이나 발달을 통해서 도구들을 만들었는데
실제로 사용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주변 교수님들이. 하지만 이번에 2020년도에 획기적으로 이제 IT 기술이 저희 교육에 들어왔던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바라기로는 앞으로도 여러 IT 기술들, 이제 줌이나 채팅 질문이나 아니면 플립드 러닝이나 여러 아니면 동영상을 미리 올려놓고, 그러니까 전자칠판에서 오히려 더 하이 퀄리티로 좋은 질로 압축해서 잘 만든 동영상을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천천히 여러 번 혹은 두 배속으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, 이런 여러 요소들, 컴포넌트들이 교육에서 잘 인테그레이션 돼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, 더 교육적인, 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식 전달도 좀 더 잘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지식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참여하고 또 뭐 학생들끼리도 서로 인터랙션이 많아지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육들, 이제 거꾸로 교실보다 더 나아간 교육들이 줌 같은 새로운 플랫폼 속에서 어떻게 활성화될지가 이제 저의 생각하고 있는 점이고, 그래서 부디 이번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지나가고 난 후에 교육 관련된 여러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학내외 여러 교수님들이 새로운 교육법,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해서 대면 비대면을 융합해가지고 가장 학생 참여를 잘 유도해낼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토타입을 찾아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좋은 발전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